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줌 연수로 저와 이제 만나게 될 건데요. 먼저 선생님들 스마트폰으로 줌 어플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연결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줌이라고 기록을 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 맨 첫 번째 화면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줌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열기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설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설치 선생님들 누르면 줌 앱이 다운로드 될 거예요. 저는 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자 선생님이 줌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앱이 보이실 거예요. 줌이라고 써져 있죠? 이 앱을 클릭. 그러면 다음 화면 회의 시작 이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에 회의 참가 클릭. 회의 아이디가 있어요. 이 회의 아이디는 오늘 저와 연수할 방의 고유 번호입니다. 오늘 방 번호는요 919 8144 8144 8187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 학교 이름과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 광주초 홍길동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회의 참가 이렇게 누르면 회의 암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뜹니다. 이 방에 회의 암호는요 6 6 M R Y 대문자 CI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 M R Y 대문자 CI 꼭 C는 대문자로 그렇게 써주세요. 여기에 있는 방 번호와 그리고 확인 클릭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 중 화면이 뜰 거예요. 선생님들 보이는 이거는 선생님들 스마트폰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제 화면이에요. 제 컴퓨터에 있는 화면이어서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광주초 홍길동님이 대기실에 입장했습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수락 이렇게 누르면요. 이렇게 연결 중이라고 또 뜨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선생님들은 비디오 시작이 꺼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연수가 시작하면 비디오 시작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화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오디오 연결, 오디오에 연결 중입니다 라고 뜨죠. 선생님들 연수하실 때는 꼭 비디오와 오디오를 함께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지 돼요. 이게 오디오 연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 목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름 듣고 비디오를 아까 열었고 그리고 소리에서 누르고 인터넷 전화를 클릭해야지 소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선생님들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방법 아셨나요? 소리는 일단 끄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2시에 저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은 열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1시 30분부터 들어오셔서 여기 보이시는 그 영상대로 한번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보세요. 그럼 조금 있다가 2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